네, 봄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이네요. 정말 완연한 봄이네요. 이게 그렇죠. 오늘처럼 정말 완전히 맑고 개면서 미세먼지까지 최고인 날은 정말 없거든요. 없어요. 미세먼지가 없으면은 밖에 비가 오거나 아,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다는 맞아. 얘기고, 해가 그나마 뜨면은 미세먼지가 그날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날이 정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햇살 밖에 막 정말 쨍쨍한데, 이제 진짜 봄이 온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정말 딱 날씨를 보는데, 야, 봄이구나,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햇살이 쨍 내리쬐는데, 요새 이제, 저 이제 차가 저기 필로티가 아니고 야외 주차장이라 위에 뭐 오면 다 맞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노랗게. 아침에 이제 그 차를 타려고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딱 1시에서 2시 요 사이니까 제일 하루 중에 해가 좋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차 문을 딱 열고 앉았는데 그 세탁소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아, 해 안쪽 해. 창에 딱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 차에서 이 세탁소 냄새 싹 스팀 냄새 딱 올라오는데 너무 기분 맞아, 맞아. 좋은 거예요. 이게 맞아. 여기서 이제 기온이 한 5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세탁소 냄새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덥잖아. 지옥, 덥잖아. 네, 열탕 급격하게. 지옥 같은 느낌이 되는데 지금이 딱차 탔을 때 햇살 때문에 기분 좋은 거의 마지노선 느낌. 맞아요. 지금 딱 그래서 좋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 레코딩 타임즈 지금 은총 씨랑 새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레코딩 타임즈에서 봄을 맞이해서 그 중간에 이제 레코딩 시연하는 그 아이템으로 벚꽃 엔딩을 시연을 했어요. 네. 그딱 들으면은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구전 민요가 되었잖아요. 봄만 되면 들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봄 기분을 되게 만끽하고 있었는데 명함 씨가 오늘 이렇게 햇살 좋은 봄날 오자마자 봄날은 간다를 봄날은 간다를 갑자기 치면서 기껏 온 봄을 보내버리려는. 아니,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예. 네. 너무 봄날은 좋더라고요. 간다를 예전에 보셨다 지금 다시 보신 거예요. 네. 다시 그 전에.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 여러 가지 그래서 생각이. 봄이어가지고, 네, 한번 어떻게 봤죠.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이런 사는 게, 거. 그렇죠. 네, 라면 먹고 그렇죠. 네,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정말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던. 그렇죠. 사실 라면 먹고 갈래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좀 사람들 많을 많아요. 거예요. 특히 요즘 친구들은 라면 잘 먹고 갈래가 모르지. 그냥 약간 드립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거기서 이영애가 그 세상 그 힘없는 목소리. 맞아. 힘없는데 정말 흡인력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라면 먹어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죠. 그뒤 대사 뭔지 알아요? 기억 안 나요. 라면 먹고 갈래 뒤에가. 자고 갈래요? 이거.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봄날은 간다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오늘 그 봄날은 간다의 코드 진행을 저희가 간단하게 명엄 씨가 오.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봄날은 간다 여러분들 논다이어토닉이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 진행이 나와요. 이게 우와. 뭐냐면은 이제 6도에서 6도는 보통 마이너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근데 6도에서 이제 메이저가 나오면 어떤 감성으로 전환이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네, 간단하게 명엄 씨가 코드 진행 알려드릴게요. 네, 그 코러스 부분이죠. 코러스 네. 부분이 나라리라라 할 때가 네, E마이너,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A7, 네. 그 다음에 D메이저7, 네. 따란 6도, D마이너, 네. 그 다음에 C샵마이너 7플랫5, F샵7, 그 다음에 원래는 B마이너로 네, 가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서 이제 B메이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D키예요. D키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아토닉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2 다음에 5 나오고 3 다음에 6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그리고 7 다음에 7 마이너스 7 플랫 5 다음에 3 7을 3, 7. 잡아주면서 마이너 2 5 1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마이너 2 5 1의 전형은 뭐냐면은 7 마이너스 7 플랫 5 잡고 그다음에 3도에서 네. 그냥 3도에서 7을 잡아준 다음에 바로 6도에 마이너로 진행해 주는 게 마이너 2 5 1의 전형적인 포민이란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네.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대신에 1을 메이저 7으로 잡아주면서 분위기를 딱 전환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도가 원래는 D키에서의 B마이너7이 되는 건데 갑자기 B메이저7이 잡히면서 6도가 갑자기 1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감성이 터지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마이너 2, 5, 1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4도, 5도, 6도 메이저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키에서 그렇게 갈 수도 보자면은 있죠. G, A, B메이저7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가야 가죠. 되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 네.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요거 1도로 놓고 보자면은 1도 이 원래부터 B키였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6 플랫 7 플랫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랫 네. 6도, 네. 플랫 플랫 7도, 7도 그다음에 1도. 요 1도. 느낌. 4 5 6 메이저 혹은 6 플랫 7 플랫 1.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굉장히 봄을 보내버리는 감성을 줄수 있다라는 거.
아니 이게 마이너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비틀즈 노래 중에서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거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글루미 선데이. 네. 글루미 선데이도 중간에 메이저 부분이 탁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이게 딱 쓰여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확 되게 올라갔다가 왔다가 갑자기 또 툭 네. 떨어지는 느낌. 툭 떨어뜨려 버리니까 뭔가 체념하는 감성 같은 게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봄날을 맞이하는 코드진에 봄날을 보내버리는 코드진에 다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또 좀 버즈비와 상관없이 또 저희끼리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해도 되나? 사내 방송에서? 자 뭐 최피디님이 올려주실지 알아서,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쩜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자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어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서브 콘텐츠 거기 가서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도브 프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브는 저희가 처음 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음흠.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그 심지어 그 어텀 시즌 1때 김현 PD님이랑 같이 하셨어요. 이 시즌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 P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애초에 그때는 오늘의 기어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명엄 씨가 해주셨던 게 그때는 또 시더 좋아하시는 분은 비추천 이렇게 주셨네요. 명료하고 강한 사운드 이렇게 하는데 어쿠스틱 타임즈 무려 86화 지금 몇 화죠? 지금 우리 600 넘었잖아. 네. 600화가 넘었잖아요. 86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참 옛날이에요. 엄청 옛날. 이 도브가 어떤 기여냐면은 1962년도에 출시된 다음에 로큰롤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던 뭐 에피폰의 이제 뭐 다른 기타들과 마찬가지로 그 좀 딱 장르적으로 좀 강력하고 화려하고 맞아요. 힘 있는 장르를 좀 대표했던 그런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칼라 말고 나머지 스펙들이 전부 다 동일한 기타인데 지금 여기서 스펙이 딱 하나 변경되고 있는 중인 게 이게 지금 지판과 저 브릿지가 로즈우드에서 포페로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바뀔 수밖에 없죠. 예, 요즘은. 그래서 지금 아예 회사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도 지판과 브릿지에 목재 스펙을 안 적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즈우드 스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거 아무래도 포페로 같죠? 포페로 같아요. 네. 포페로의 질감이 보이는데 거기 회사 저기 공식 홈페이지는 안 써져 있다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변화가 되는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스펙이 완전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 로즈우드에서 지금 포페로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나머지 기타 라인들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빼고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칼라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의 화이트 칼라 이거 라카 값이랑 칠하는 공임 해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네,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봐야 41만 6천 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뭐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태라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7cm 무게 2.51kg로 아주 엄청 무겁네요. 두께 112mm 9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두께는 생각보다 안 두꺼운데 9프렛 뒷둘레와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는 거.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그리고 측허판은 셀렉트 메이플이 사용이 되었는데 뭐가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컬러거든요. 네, 넥은 하드메이플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넥입니다. 너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컴펀세이티드 이미테이션 본넛인데 이 너트가 너트 너비는 4.267mm 네네요. 그리고 지판은 아마포페로로 추정.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 미디엄 프렛이고요. 그리고 피시맨 소니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포페로 추정.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허밍버드 이쪽이랑 우리 비교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걸 예상을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힘 있죠? 이런 느낌이죠. 네. 어때요? 뭔가 사운드 자체에서 어떤 되게 스트레이트한 근력이 느껴집니다. 단단하죠? 네, 단단해요. 네,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스트레이트하고 강합니다.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뭔가 배음이 많이 감싸져 있는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소리가 심플하게 툭툭 튀어나오는 느낌이라. 그죠. 단단해요. 심플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알맹이가 굵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네. 네. 알이 굵거나 그렇진 않지만 사운드 자체는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약간 좀 사운드의 질감도 좀 드라이하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앰프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이 미들이 일단 좀 많이 그 사운드가 몰려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스톡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너무 잡아보죠. 네, 하이 올리고 미들을 많이 깎을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미들 깎고. 네. 하이 좀 올렸어요. 네. 오우, 그래도 강하네요. 베이스도 좀 깎아야 되겠어요. 네. 잡은 소리가 이 정도. 오픈 보이시면 들려보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베이스랑 미드를 깎았거든요. 이게 깎은 건데 깎은 이래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약간 중량급 피트니스 선수가 운동한 네. 다음에 벌크업 한 다음에 맞아요. 약간 커팅해낸 느낌. 잘랐지만 남아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상태로 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벌크업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커트를 했는데도. 볼까 많이 돼 있다. 기타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특히 아까 통 소리보다 이 앰프 소리가 약간 그 차렷 안 되는 느낌 있죠. 근육이 아, 이렇게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베이스 더 뺐어요. 한번 네. 볼게요. 아니, 안 돼, 차렷이 안 돼요. 차렷 안 돼요. 엄청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사운드 강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정원 밴드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네,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한 좀 강력한 사운드로 맞아요. 지나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 굉장히 빨리 쳤어요, 제가. 저 지나가겠습니다. 비켜봐. 그런 느낌으로 지나갔어요. 네, 도브 프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에피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기 뭐냐. 그 깁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깁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피폰의 소리와 깁슨의 소리는 확연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네. 그래서 에피폰 자체로 그냥 그 외관만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폰은 그래서 에피폰만의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게다가 지금 흰색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샤방한 사운드가 날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단단하고 진짜 근육질의 사운드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도복 입은 선수라고 드리겠습니다. 유도복 입은 선수.
저는 뭐 그 하얀색 거기에 또 착안을 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그 밀가루 중에 사운드를 닮은 강력분. 강력분. 자, 여러분 강력분이 네 실제로는 강력해서 강력분 아닌 거 아시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네 얼마 곱게 갈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왠지 어감은 강력분이 어울리는 그런 도브 프로였어요. 41만 6천 원. 네, 점수 몇 대 몇? 8.0? 8.0.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격을 할인을 안 들어간 상태였으면은 아마 요 점수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41만 6천 원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스트레이트하고 힘 있는 사운드 이 가격대에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50만 원대, 60만 원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뭐랄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가격에 비하면. 근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딱 좋은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일단 흰색이기 때문에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게 그 뭐냐 피카드도 마찬가지고 네. 화려하기 때문에 공연에 딱 섰을 때 스트롱만 계속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최상이 아닐까. 맞아요. 막 그, 치면서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장르, 로큰롤 장르. 네, 네. 뭐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그렇죠.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맞아요. 좋은 기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도브 프로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워낙 많이 했고 그리고 네. 많이 좋은 기타로 검증이 된 우리 흐밍버드 네. 흐밍버드 야. 광명 흐밍버드 네. 흐밍버드 프로 43만 2천원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아무래도 허밍버드가 기본적으로 좀 더 사운드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범용성의 측면에서 점수를 더 잘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 프로인데 똑같이 화이트 에디션 화이트입니다. 네, 강력분일지 중력분일지 박력분일지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 프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